축하드립니다. 잘생겼네.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 신부님도 아름답고. 지수분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부담되죠. 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나도 뒤통수 보는 게 낫지. 얼굴 보고 있으면 또 두 분이 긴장돼 있으니까 손 꼭 잡으시고. 신랑 오늘 노래 잘했어요. 연습한 거 맞으죠?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기도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래를 연습을 해야지. 제가 볼 때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 뭐냐? 여기 하객들은 당신의 노래를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노래는 신부에게만 들려주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 속에 남편의 노래가 날마다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례사보다 제가 길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하고 교제하던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 부부와 오랜 지인으로 알게 돼서 오늘 축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회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늙었다. 주례를 보고 싶었는데 담임 목사가 있다. 노래를 부른다니까 신랑이 부른다. 결론 뭐예요? 돈만 내고 가라. 아, 그런데 제가 오늘 축사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이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2월 3일을 잡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월 3일 기가 막힌 날입니다. 두 사람이 곧 세 사람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신혼여행 가면 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애를 만들어 와라. 2월 3일 얼마나 좋아요. 두 사람이 제가 얘기를 듣기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통에 만났다고 해요. 남들은 그럽니다. 남들은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은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계약은 얼마든지 깰 수 있어요. 내가 아파트 계약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깰 수 있어요. 물어대면 돼. 다른 집 찾으면 돼. 언약은 깰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모험을 했겠습니까?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계약이었으면 벌써 깼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면 신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신혼도 다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왜냐? 신혼이란 뜻에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신혼이란 신나고 혼나다가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신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뭐냐? 결국은 혼나고 끝낸 게 결혼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예를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두 분이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가정, 정, 정원을 가꾸다가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지만 이게 가족이 되면 다릅니다. 가족, 결의 족자. 즉 다시 얘기해서 결의를 생각하는 가족까지 가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가정이 아니라 진짜 결혜를 생각하는 다자녀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준다니까 전라도 굴에 가서 살면 한 1억 원 건졌다가 또 이사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저 신랑 측 부모님께서 교육자 집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참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잘 키워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은
사업가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앞으로 교육과 사업을 합쳐서 교육 사업을 하면 떼돈을 벌립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연합의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사람 뭐 지금 축가 많이 하셨는데 진정한 축가를 제가 오늘 한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축가는 어떻게 하는 건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합니다. 잘 보세요. 기각태각 빅태각 싸우지 마. 야 싸우지 마. 자 제가 망신당하면서 두 사람 잘 살라고 한 얘기니까 자 우리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구호는 당신 멋져 이런 얘기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당! 그러면 당당하게! 신! 그러면 신나게! 멋! 그러면 멋지게! 저! 그러면 져주고 살자! 하는 게 오늘 구호입니다. 못 외우지? 그럼 내가 그냥 당! 그러면 당당하게 손잡고 큰 소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당! 어우 잘했어. 신! 저 죄송한데요. 당신들은 좀 빠져주세요.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 야, 두 사람한테 시켜. 당! 그렇죠. 신! 잘했습니다. 멋! 멋지게. 멋지게. 저! 저주고 살자. 잘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